안녕하세요, 돌팔입니다. 배구 잡지 중에 더 스파이크라고 있습니다. 거의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배구만을 다루는 배구 전문 오프라인 온라인 그런 매거진으로서 자리매김한 더 스파이크. 사람들, 우리 배구 팬들의 반응도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우호적이고 만족적이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자 배구 갤러리에서, 마이너 갤러리에서 더 스파이크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자 하는 조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8,000이고 추천을 516개의 추천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보시면은 특정한 이름이 있죠. 자, 김종건 씨가 편집장으로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김종건 기자가 직접 쓴 기사죠. 8월 24일 날 기고를 했는데, 이다영의 직접 말하는 그리스에서의 1년 그리고 새 출발자. 이다영이 이제 출국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서 사진도 찍고 루마니아의 부쿠레시티로 이적을 했지 않습니까?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달갑지 않은 기사이긴 한데 내용은 뭐 별거 없어요. 뭐 지금 보면 별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자기가 힘들었다, 약간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리스에서의 1년 동안 이야기, 루마니아에서의 기대감, 뭐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별 내용이 없는데, 이게 수정된 기사입니다. 수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삭제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삭제됐는지를 한번 보시면, 밴쿠버에서 뭐 한 달 놀다가 귀국을 6월 25일 날 귀국을 했는데, 훈련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훈련을 합니까? 좀 뭐 달가워하게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감사하게도 모교인 진주선명여고에서 야간에 개인 훈련을 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학교가 욕먹을까봐 걱정된다. 욕먹을까봐 걱정되는데 얘기는 했어. 이거를 하니까 배구 팬들과 갤러들이 난리가 난 거죠. 학교에서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이 모교에 가가지고 훈련을 하겠다는데, 그게 또 배구부 내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잖아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그런데 그 배구부에서 코트를 빌려주면서 야간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정서상.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에 똑같은 기사가 났어요. 모교서 후배들에게 재능 기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명여고에 작년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땐 둘이 같이 했어요. 이재영, 이다영이 같이 했습니다. 자기들도 훈련을 하면서 후배들, 지금 재학생들을 지도를 살짝 해주는 재능 기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기사지? 데일리메디 기사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엄청난 악플과 배구 팬들의 반대 의견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중간에 귀가 조치를 시켰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훈련을 중간에 중단하고 쌍둥이를 귀가 조치를 시켰다는 기사까지 났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학교에서는 비밀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다영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을 한 거지. 그거에 대한 말을 좀 조용히 했었어야 되는데, 자기도 함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더 스파이크에게. 또 이제 기사에 사용된 사진 중 하나, 요것도 이제 팬들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리고 있는데, 월드킴과 그 득점을 한 다음에 뭐 교감을 나누는 척 하는 장면인데, 보시면은 월드킴의 갈 곳 방황하는 손의 그런 모습이 또 보이고 있고, 이런 유사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재작년 시즌에 유사 장면이 많았고, 팬들의 반응들, 저번에 선명에서 훈련한 것도 자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나온 거죠. 아까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스파이크로 DC 인사이드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항의 전화를 좀 해야 되고, 김종건 임명되고 나서 더 스파이크 안 보기 시작함, 굉장히 지금 항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더 스파이크의 기업 정보, 편집인 김종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선명여고에 전화를 직접 해서 통화를 했다, 이런 인증샷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도 학생이라서 학생으로서 배구 코트를 사용했는데 뭐 문제냐, 이런 말만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선명여고로 검색을 하면은 디시인사이드에서 이런 식으로 주로 그 얘기죠. 처음에 문제가 되니까 선명여고에 대한 기사를 삭제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을 것이다. 예, 학교의 문제니까 교육청이 민원을 넣을 건데, 감독이 김양수 맞지? 그래서 총감독이 김양수고 실질적 감독은 이광득이다. 이광득 그만뒀대. 그때도 뭐 무슨 문제 있다고 학부모가 썼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맞나보네. 그래서 김양수라는 사람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칼 5적으로 제가 임명을 했었죠. 그 1적은 쌍둥이 당사자들이고, 자칼 5적이로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그동안의 사람은 데일리 메디의 이제 이석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요분이
그쪽 쌍둥이를 옹호하는 그런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고, 그리스로 쌍둥이가 이제 진출을 한 다음에는 그리스 현지의 기자를 파견하면서까지 단독 취재를 해서 근황을 알리고 이랬던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구 팬들이 그때 일을 계기로 이석희 기자가 또 많이 알려지고 이석희 기자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로 이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항의 메일도 많이 보냈고 막 가장 자카로적 중에 탑이 이석희였는데 그 패러다임이 김종건 기자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김종건 기자가 원래 다른 언론사에 있었는데 이번에 더 스파이크 편집장이 되면서, 왜냐면 이게 이석희 기자는 쌍둥이도 옹호하지만 월드킴도 옹호해요. 월드킴이 뭐 어디에서 뭐 수상을 했다 아니면은 뭐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기사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기자로서 그냥 우리 한국 선수가 잘했으니까 냈다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종건 기자는 그동안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드킴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예, 대표적으로 재작년에 쌍둥이 퇴출 사건이 있었을 때 왜 퇴출됐습니까? 쌍둥이가 잘못했으니까 퇴출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월드킴의, 예, 당시 이제 연경 홀릭이라든지 김연경 마이너 갤러리의 그런 팬덤들이 화력을 이용해서 경쟁 상대인 쌍둥이를 몰아넣다 이런 식으로까지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서부터 아까 글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런 기사도 낸 적이 있어요. 이제 한국 배구계가 쌍둥이를 품지 못하는 좀 그런 아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거 아닌 잘못으로 이렇게 쓰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스파이크로 옮겨가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거의 있으니까 자신의 나래를 활짝 펼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칼 오적 중에 3명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쌍둥이, 이석희, 김종건, 또 한 분이 쌍둥이를 육성해낸 잘 아시죠? 예, 김경희 여사이신, 과거에 국가대표 세터를 했었고 맨 처음에 이름을 날린 그 사건이 보시다시피 효성 배구단. 이거는 제가 지금 신문기사가 지금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어렸었거든요. 어려운 시절에 뉴스에서 봤습니다. 저러고 씨앞을 뛰었다니까. 저러고 씨앞을 텔레비에 공중파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채널이 3개밖에 없었으니까 저 상태로 피멍이 든 상태로 씨앞을 뛰었어요. 근데 그 김경희 세타만 멍자국이 없었습니다. 그 김경희 세타가 이제 후배들을 군기를 잡기 위해서 타격을 가한 게 아니냐, 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출국 장면, 그리스로, 작년에 그리스로 두 자매가 출국할 때 격앙된 모습으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두 사람에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어라, 너희는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유명해졌었고요. 오적 중에 네 번째는 김경희 여사가 되겠고, 그럼 다섯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김양수 감독입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요 김양수 감독이 선명요고 총감독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굉장히 배구계에서는 영향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면 선명여고 감독을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배구협회 위원입니다. 배협위원이라고 하죠. 협회에서도 이제 한자리를 보시다시피 임원을 차지하고 있고, 2012년에 그러니까 선명여고 감독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청소년 여자배구팀 감독에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이제 지대하다는 거죠. 야, 이거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모르겠어. 그 갤러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또 찾아냈는데, 옛날에 김양수 감독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쌍둥이에게 조언을 해주는 건가? 재영아 다영아 김양수 선생님이야 어쩌고 저쩌고, 나와 친구 사이인 너희 어머니도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흥국생명에서 한솥밥 먹게 됐구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과거에 요런 인터뷰에서 뭐 영상편지 뭐 쓰는 식으로 이렇게 했겠죠. 이걸 찾아서, 그러니까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 친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김경희 여사도 여자 배구계의 영향력은 뭐 굉장히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친구로서 친분이 굉장히 있으니까 봐주는 거죠. 극비리에 훈련시켜줘라. 개인 훈련시켜줘라. 선명여고 배구코트 이재영, 이다영을 위해서 저 사용할 수 있게 빼줘라. 시간 좀 빼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명백하게. 그래서 다섯 번째로 떠오른 이제 자칼 오적은 김양수 배협위원 겸 선명여고 총감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배구계 언론 빌런 패러다임이 마이데일리에서 더 스파이크로 옮겨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계속 쉬려고 하는데 쉴 틈을 안 주네. 배구계가 계속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바쁘면, 지금 근무 중에 지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소랑 음질이 다르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